최근 현장에서 짜서 파는 생우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생우유의 세균 감염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평소 즐겨 마시는 생우유가 과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소비자들은 현장에서 짜서 파는 생우유가 신선하고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즐겨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국가식품과 약품관리총국에서 전문가팀을 구성해 생우유의 가치와 안전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우유의 영양 가치가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살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생우유를 마셨을 경우 브루셀라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생우유를 마시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충고했습니다.